안녕하세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이영경입니다. 크래프톤의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출시 쇼케이스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시간, 같은 영상으로 전 세계 이용자분들을 한 번에 만나뵐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중 하나이자 미국 및 중국 시장에서 동시에 1위를 기록한 유일한 게임, 바로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해 크래프톤이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미래를 배경으로 현실감 있는 건플레이와 모바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그래픽을 보여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게임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쇼케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간담회는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박민규 총괄 PD님의 게임 소개, 김대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게임 피처 및 업데이트 계획, 정연기 사업총괄님의 서비스 계획, 김상원 안티치트 총괄님의 안티치트 방향성 발표, 그리고 Q&A 세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분께 직접 게임을 소개하고 함께 즐기며 그 재미를 함께 찾아나가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여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전세계 플레이어와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면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갖춘 독창성과 재미, 그리고 크래프톤이 이 게임을 어떻게 서비스하고 전세계 플레이어 여러분을 하나로 연결할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게임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탄생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배틀그라운드는 한 개의 게임으로 머물지 않았고 펍지라는 세계적인 IP로 발돋움했습니다. 펍지는 하나의 게임에서 문화적 현상을 일으키는 브랜드, 그리고 무궁무진한 확장 가능성을 열어줄 유니버스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펍지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출시가 저희 크래프톤에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펍지 배틀그라운드 제작과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그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독창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탄생한 게임입니다. 펍지 프랜차이즈를 잇는 작품인과 동시에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만의 배틀로얄 게임성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독창적인 콘텐츠로 장르를 심화해 배틀로얄 게임의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렌더링, 물리엔진 최적화 등 차별화된 기술이 결집되어 게임의 재미뿐만 아니라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적 한계도 극복함으로써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의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 지난 2월 25일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8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5천만 명의 전세계 팬들이 사전 예약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관심과 서원 속에 출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시 이후에도 이 무게를 잊지 않고 기대 이상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래프톤은 게임이 가장 강력한 미디어가 될 것을 믿고 이를 위해 앞장서서 플레이어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계속해서 제작하고 게임을 중심으로 더 확장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한 대표님의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박민규 총괄 PD님을 모시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게임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총괄 PD를 맡고 있는 박민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모토는 차세대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펍지의 제작사인 크래프톤에서 직접 만든 차세대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을 통해서 진일보된 재미를 글로벌 유저들께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부터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특징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뉴스테이트는 네 가지의 주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한계를 뛰어넘은
4세대 실사 그래픽을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액션 앤 건플레이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세 번째로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배틀로얄 룰을 계승했고 거기에 깊이를 더할 뉴스테이트만의 신규 피처들을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로 펍지의 세계관을 계승해서 펍지 배틀그라운드 이후 2051년 뉴스테이트의 새로운 세계관을 선보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구현된 차세대 모바일 그래픽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트는 차세대 모바일 게임이라는 이정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극한의 실사 그래픽을 모바일 환경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PC에서만 사용하는 그래픽 렌더링 기술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오토 인스턴싱, 오토 익스포저 기능 등을 구현해서 모바일 게임의 그래픽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CPU, GPU 최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캐릭터 파츠, 런타임 머징, 이동 로직 병렬 처리, 물리 연산 최적화, 조작감 최적화, 모바일 발열 최적화 등 많은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최고의 그래픽을 부드러운 프레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또한 다른 모바일 배틀 로얄 게임과는 달리 최신의 불칸, 또 메탈, OpenGL API를 모두 지원해서 그래픽 성능 향상 및 최적화된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틀로얄의 현장감을 모바일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배경 영상들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적용된 트로이 맵의 전경들입니다. 기존의 모바일 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실사 그래픽 퀄리티로 8km 8km의 초대형 오픈월드가 생생히 구현돼서 배틀로얄 게임의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캐릭터는 다양한 파츠로 구성된 코스튬들과 겹쳐 입기가 가능한 레이어드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파츠 분리와 레이어드 시스템으로 개성 있는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퀄리티 그래픽을 즐기기 위해서는 높은 사양의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뉴스테이트를 글로벌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에 집중한 결과 안드로이드 기기의 경우에는 갤럭시 S7급 기기 및 2기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기기까지 지원하고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폰 6S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오픈 후에도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재현한 PC 수준의 액션 앤 건플레이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트는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리얼리스틱한 액션 앤 건플레이를 모바일에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탄도학 시스템, 반동 패턴, 콜리메이팅 효과, ADS 시스템과 변착 시스템을 펍지 PC의 느낌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PC 느낌의 건플레이가 가능할 것인가, 또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을 찾았습니다. 첫째로, 뉴스테이트에서는 인풋렉을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조작감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정밀한 배틀그라운드 건플레이의 조작감을 모바일의 터치스크린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로, 뉴스테이트의 건플레이는 배우기는 쉽고 마스터하기는 어렵게 하는 원칙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배틀로얄을 처음 접하는 플레이어도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건플레이의 숙련도와 컨트롤에 따라서 실력 격차가 날 것입니다.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물리 효과를 모바일 환경에서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사실적인 캐릭터의 움직임과 물리 효과 모두 모바일에선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물리 효과들, 예를 들어 창문 파괴, 문 파괴, 차량 파괴, 턴 반동, 부서지는 장애물 등을 물리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모바일에 충실히 재현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물리 효과들은 배틀로얄의 몰입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펍지 배틀그라운드 배틀로얄의 기본적인 핵심 시스템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뉴스테이트만의 오리지널한 컨텐츠들도 추가했습니다. 그 방향은 팀원 간의 협동 플레이를 강조하고 전략적 선택지를 늘릴 수 있는 피처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세션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펍지의 세계관을 계승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펍지 배틀그라운드 바로 다음 시대인 2051년의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51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된 부정부 상태에 무너진 미래를 배경으로 다양한 세력들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트로이, 이 도시가 의문의 집단의 침략으로 배틀로얄의 격전지가 되는 것이 뉴스테이트의 시놉시스입니다. 뉴스테이트의 이야기는 매달 공개되는 각 팩션의 등장인물들과 스토리 미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질 예정입니다. 트로이는 뉴스테이트의 오리지널 배틀로얄 맵입니다. 크기는
8km, 8km인 대규모 오픈 월드이며 모바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사 그래픽과 분리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플레이가 재밌도록 디자인된 10여 군데의 대규모 랜드마크가 맵 전역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2월 25일 구글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미국에서 1차 알파 테스트를 진행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고 8월 20일에는 아이폰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8월 말에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2차 알파 테스트를 진행해서 보완해야 될 많은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알파 테스트에 참여해주신 글로벌 팬 여러분들의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간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런칭을 위해 마무리 개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쇼케이스를 진행한 이 시점에 총 5천만 명 이상의 팬들이 사전 예약을 시청해 주셨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대한 글로벌 유저분들의 큰 기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고의 배틀로얄 게임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런칭 트레일러와 출시일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고의 배틀로얄 게임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이후에도 항상 유저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개발에 반영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원과 플레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민규 총괄 PD님께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전반적인 게임 소개와 주요 특징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대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이 게임 피처 및 업데이트 계획에 대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테이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대훈입니다. 앞서 박민규 PD님이 잠깐 소개해 주신 뉴스테이트 배틀로얄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저희의 오리지널 피처들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트로이에 등장하는 신규 차량들인데요. 뉴스테이트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전기차가 주요 탈 것으로 등장합니다. 이 전기 차량들은 가속력이 높아 더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지만 자기장 안에서 방전이 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뉴스테이트에서 등장하는 모든 차량은 트렁크를 이용해 물자를 보관하고 교환할 수 있고 차문을 열어 엄폐물로 활용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정찰이 가능한 서치 드론과 적군의 사격을 일정 데미지 방어해줄 수 있는 설치형 방패 등이 등장해
생존을 위한 전략, 전술을 풍부히 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총기 커스터마이징과 드론 스토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뉴스테이트에서는 총기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총기의 성능과 메커니즘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메인 웨폰에 커스터마이즈가 제공되며 총기 운용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은 매달 꾸준히 추가 업데이트되어 총기 메타를 지속적으로 리프레시 시켜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드론 스토어인데요. 맵에 흩어져 있는 드론 크레딧을 모아 아이템을 구입하면 원하는 위치로 드론이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팀원들과 드론 크레딧을 함께 모은다면 더 비싼 아이템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배송 경로에 적이 있다면 드론을 격추당해 내용물을 강탈당하거나 배송 과정에서 위치를 발각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배틀로얄의 규칙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를 준 피처들인데요. 네, 먼저 그린 플레이어건을 소개해드리자면 기존 플레이어건은 보급 물자를 항공 지원받는 물건이었다면 뉴스테이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그린 플레이어건은 물자가 아닌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원군은 이미 사망한 아군 플레이어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망을 하여 전력에서 이탈하였더라도 끝까지 아군을 관전하고 있다면 다시 지원군으로서 전장에 재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크루트 시스템인데요. 리크루트는 팀에 빈자리가 있을 경우 기절한 적군을 아군으로 영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영입을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 배틀로얄 룰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양산이 펼쳐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그런 피처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맵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앞서 박민규 PD님이 소개해주신 론칭 트레일러 마지막 부분에 살짝 티징을 하였는데요. 뉴스테이트의 첫 번째 오리지널 맵인 트로이와 함께 펍지의 고향이자 여전히 많은 플레이어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에란겔을 뉴스테이트에서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트에서 에란겔은 오랜 배틀로얄 경기와 방치로 인해 일부 파괴된 상태라는 컨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는 에란겔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기존 비인기 지역을 리밸런싱하고 보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란겔은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2051년에 개척되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서 배틀로얄 이외에도 한 가지 더 준비한 모드가 있는데요. 바로 4대4 데스매치 모드입니다. 대칭 구조의 스테이션이라는 맵에서 치열한 포지셔닝을 하며 상대를 섬멸시키는 그런 모드인데요. 다양한 무기들을 체험해보면서 건플레이 스킬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뉴스테이트에서는 향후 배틀로얄 뿐만 아니라 전통 FPS 장르의 모드도 계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론칭 컨텐츠로 최초 제공되는 맵은 트로이, 에란겔 이 두 가지의 8x8 배틀로얄 맵과 4대4 데스매치인 스테이션 그리고 훈련장까지 총 4가지 맵입니다. 배틀로얄 모드는 1인칭 FPP 시점과 3인칭 TPP 시점을 모두 제공하며 솔로와 스쿼드로 플레이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업데이트 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체적인 컨텐츠보다는 업데이트의 큰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레벨 쪽을 말씀드리자면 향후 뉴스테이트의 오리지널 배틀로얄 맵과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기존 맵의 리메이크 버전 이 두 가지가 메인 업데이트 피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 FPS 타이틀의 게임 모드들을 일부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기간 한정 콜라보레이션 전용 레벨 등이 개발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펍지의 기본인 배틀로얄에 집중하고 개선과 수정 작업을 충실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기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현실 고정이 잘된 뉴스테이트의 신규 총기들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한편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총기들도 지속적으로 이식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새로운 부착물과 커스터마이즈도 꾸준히 업데이트될 것이고요. 저희는 총기 메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전체 리밸런싱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즌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크게 8단계의 티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두 달 동안 한 시즌의 돈다음 소프트 리셋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론칭 후 최초 두 달은 프리시즌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최상위 티어 유저들은 시즌 종반의 온라인 토너먼트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리전별로 최종 우승자 혹은 우승팀에는 큰 명예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상위권 플레이어들만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뉴스테이트를 즐기는 모든 유저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형태의 대회 컨텐츠도 지금 기획 중에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밸런스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배틀로얄은 같은 맵에서도 매번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는 그런 랜덤성이 장르를 관통하는 핵심 요소이다 보니 매 세션 쌓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트는 전 세계 플레이어분들의 플레이로 쌓이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맵, 총기, 매칭 등 게임 내 밸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펍지 배틀그라운드에서 쌓아온 데이터 분석 노하우와 함께 뉴스테이트 데이터 분석팀의 역량이 더해진다면 보다 빠른 피드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플레이어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나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더라도 서비스 기간 중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의 업데이트 플랜까지 들어봤습니다. 업데이트 플랜까지 듣고 나니 저처럼 플레이를 더 빨리 해보고 싶은 글로벌 이용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출시 후 서비스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사업을 총괄하시는 정현기 사업총괄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기입니다. 앞서 박민규 총괄 PD님이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We are next generation 배틀로얄이라는 슬로건 아래 퍼블리싱에서도 차세대 배틀로얄에 걸맞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글로벌 운영 방향성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 철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0여 개 국가 전 세계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게임을 즐기고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게임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천만 명의 팬분들이 사전 예약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이 아닌 북미, 중동, 아시아, 유럽 지역 각각의 놀라운 흥행 기록을 세워 이룬 수치로 펍지 IP의 지역 편중 없는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전 세계 팬분들께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 깊이 인식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완전한 게임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출시와 함께 총 17개 언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점차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두 차례의 알파 테스트 진행을 통해 29개 국가에서 다양한 기기와 네트워크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발열, 크래쉬, 피치, 네트워크 등의 최적화 문제를 개선했으며 서비스 방향에 대한 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특히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신 만큼 저희도 플레이어와의 양방향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미국, 일본, 태국, 인도 등 총 9개 지역 사업본부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에 현지 인력을 배치하고 한국은 허브 역할로 발전시켜 모든 팬분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도 게임을 중심으로 수많은 콘텐츠를 제작해 커뮤니티 조성, 발전에 힘써주고 기여해 주시는 크리에이티브 분들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뉴스테이트만의 파트너 프로그램인 에이스쿼드와 명예의 전당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플레이어 커뮤니티 소통 창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뉴스테이트만의 파트너 프로그램인 에이스쿼드는 펍지의 공식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팬분들과 소통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게임, 콘텐츠, 플레이어 사이의 유대감을 증대시켜 뉴스테이트만의 커뮤니티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출시와 함께 완성도 높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시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전방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현기 사업총괄님께서 전 세계 이용자 여러분들과의 소통과 게임 경험을 중요시 여기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5천만 사전 예약이라는 수치는 저도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게임에 대한 이용자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티치트 시스템은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김상환 안티치트 총괄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티치트 총괄 김상환입니다. 지난 4년간 펍지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하며 핵 사용자의 진입 차단, 특정 제재에 대한 기술 개발과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실행을 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운영, 그리고 장기 과제라는 범주에서 고민을 했으며 안치치트와 관련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접근 방향성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게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핵 사용자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핵 제작을 힘들게 하기 위해 안티템프 기술 적용과 빠른 핵 탐지에 중점을 둔 안치치트 영역에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다양한 안티템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게임 코드에 대한 리버싱이 힘들도록 게임 코드를 난독화했으며 게임 내에서 해커들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취약점 등을 수정하여 서비스 초기부터 핵 개발이 힘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 적용에 준하는 안티템프 솔루션을 도입하고 솔루션 자체에 대한 모의해킹 및 수정을 하여 우회 방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핵 분석과 탐지 그리고 제재로 이어지는 안치치트 영역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도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 개발을 했으며 빠른 대응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뮬레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 게임에서의 에뮬레이트 사용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어 게임의 형평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서는 에뮬레이트 사용자들을 차단하는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키보드와 마우스를 페어링한 사용자들을 특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게임 기기에서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기술적 조치를 보완하고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핵 사용자의 플레이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및 유저 커뮤니티를 통해 주시는 안티치트 의견도 계속 전치하겠습니다. 안티치트 액션들에 대해 유저들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일정한 주기로 제재 규모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며 게임 플레이 중에 신고한 유저에 대해서도 제재 유무를 개별적으로 공유 드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 사용자의 재진입 억제 및 격리, 계정 보안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핵 사용자들이 제재를 당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해 다시 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정보가 아닌 별도로 그들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진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 사용자들이 진입하더라도 선량한 유저들로부터 빠르게 분리하고 격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게임 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차 비밀번호, OTP 등 사용자들의 계정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게임 소개와 서비스 및 안티치트 계획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그래도 더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전에 기자분들께서 전달해 주신 궁금한 사항들을 토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박민규 총괄 PD님, 김대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 정연기 사업 총괄님께서는 무대로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께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질의응답해 주실 세 분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작 출시를 통한 매출 목표 등 구체적인 목표나 성과 수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숫자로 목표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따라오는 것이지 특정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발팀으로서는 펍지 뉴스테이트가 차세대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으로서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5천만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계 유저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글로벌 유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본신의 힘을 다해서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규님이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매출적인 부분보다는
출시 후에 한 명의 유저라도 우리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어 높아진 유저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로벌 운영을 통해 오랫동안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으로 자리 잡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벌써 론칭 전부터 5천만 사전 예약이 등록되고 있는 만큼 정말 전 세계 글로벌 이용자들이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는데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대답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또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페이투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BM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취장성 코스튬 그리고 스킨들로만 상품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특징을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코스메틱 커스터마이징에 상당히 높은 자유도를 주었고요. 그리고 일부 패스 상품들을 제외하면은 모든 상품들을 다 무과금 유저들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글로벌에서 전 세계 플레이어가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이용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그분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배틀로얄 장르 게임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펍지 뉴스테이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모바일의 한계를 넘어선 실사 그래픽과 물리 효과 구현으로 모바일에서는 가장 현실감 있는 배틀로얄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리얼리스틱한 액션과 건플레이를 그대로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에서 어떤 저희만의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협력하라 그리고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틀로얄은 원래 최후의 1인이 되는 플레이어는 큰 감동을 만끽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다른 패배자인 99명은 때로는 너무 허무한 죽음을 맞을 때가 있는데요. 뉴스테이트에서는 뭐 그린 플레이어건, 리크루트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링안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트에서는 우승을 위해서 협력 플레이가 더 강조되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드론 크레딧을 함께 모아서 더 나은 물자를 구비하거나 그리고 정찰 정보를 드론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제공하거나 그리고 설치형 방패를 사용해서 기절한 팀원을 보호해주거나 하는 팀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실제로 아마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다른 배틀로얄 게임들과는 색다른 이제 경험을 저희 뉴스테이트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 배틀로얄의 스릴은 그대로 유지하되 협력의 재미를 더 가미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굉장히 기대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서비스 중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카니발라이제이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펍지 배틀그라운드를 모바일 플랫폼에 맞게 잘 이식해서 글로벌로 성공한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 저희 뉴스테이트는 높은 퀄리티와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룰의 배틀로얄을 선보이는 신작에 가깝습니다. 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캐주얼한 모드의 장점이 있다면 뉴스테이트는 현실적이고 시리어스한 컨텐츠가 장점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과 색깔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존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카니발라이제이션을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배틀로얄 장르 자체가 모바일 시장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요 타이틀에서 이탈한 유저들이나 아니면 새로 모바일 배틀로얄을 원하는 유저들에게 저희 뉴스테이트는 훌륭한 선택지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트는 높은 퀄리티와 저희만의 게임성과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더 현실감이 높아진 뉴스테이트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주요 타깃 시장과 각 시장에 대한 공략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틀로얄 장르와 펍지 프랜차이즈는 이미 국가 지역을 막론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게임 내부적으로는 사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 성향의 유저를 의식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진입 허들은 낮추되 마스터하기에는 또 어려운 난이도 밸런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이미 많은 유저들이 모바일 배틀로얄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높은 퀄리티로 차세대 배틀로얄 게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좋은 공략 방안의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이나 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정영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발표 드린 것과 같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사전 예약자 수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서 두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캠페인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성격에 맞는 마케팅과 운영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통해 모두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지만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에 아우르는 방향을 무게를 두면서 여러 국가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로컬 채널의 현지 유저들에게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서 유저분들한테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 나누어 콜라보를 진행해서 브랜드를 강화해 가면서 유저 유입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프로젝트 차원에서 우리 게임과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국가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들을 TF로 구성해서 시장 특성을 이해하면서 유저들에게 접근하여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 있는 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을 만한 대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펍지 유니버스에서 기존 펍지 배틀그라운드 스토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금밀의 배경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 펍지 유니버스에 관심이 많으신 팬분들은 이미 많은 부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펍지 배틀그라운드에서 이제 그 배틀로얄의 시초로 이제 소개되는 세르게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세르게이의 딸이 저희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서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니버스에서 등장하는 집단들이라던가 이런 이제 세계관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유니버스에서 이어지는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먼 미래가 아닌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드리자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PC 펍지 배틀그라운드를 기초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옥신각신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현대 기술력을 가지고 배틀로얄을 표현하는 것이 건플레이라던가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SF로 많이 가다 보면 이제 캐릭터의 움직임이 너무 화려해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조작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이런 점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모바일 플랫폼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현실감을 잃지 않고 여기에 약간의 상상력을 또 더해서 몰입감을 놓치지 않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세계관 설정은 그럼 실제 게임에서 어떤 콘텐츠로 연결되는지 물어봐 주셨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출발선에 있는 상태라 앞으로 서비스를 해가면서 이제 세계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패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서바이벌 패스에서 항상 주인공이 하면 설정되어 있고 그 주인공이 이제 소속된 이제 팩션이 있습니다. 그 팩션의 주거지들을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이제 발자취를 쫓으면서 미션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뉴스테이트의 세계관에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저희 유니버스의 캐릭터들이 이제 같은 옴니버스 안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로 얽혀 있고요. 그런 스토리들 이제 배틀로얄을 즐기시면서 풀어가는 보는 것도 다른 재미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계속해서 매료될 수 있는 또 캐릭터들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FGT의 1, 2차 알파 테스트 등 다양한 지역에서 꾸준히 테스트를 진행해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유저들의 피드백은 또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셔서 개발팀이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질의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특히 밸런스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테스트를 참여해주셨던 모든 플레이어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총기나 반동 밸런스 관해서는 숙련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개발에 반영을 해서 수용을 했고, 테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꼭 저게 런칭하면은 플레이하시면서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지적되신 부분들은 바로 조작감과 프레임 유지였습니다. 모바일은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슈팅 게임의 입출력이 동시에 진행되기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워낙 다양한 기기들이 존재를 하니까 사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에서도 이 부분을 항상 제일 우선순위를 높게 둬서 집요하게 저희 퀄리티업을 하고 있고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최적화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알파 테스트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제 벌어지시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기별 호환성, 최적화 문제, 또 대규모로 동시 접속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확인을 했고요. 확인된 문제들은 현재 대부분 수정되었거나 런칭 전까지는 모두 수정 예정입니다. 런칭 이후에도 유저들의 다양한 피드백들을 경청해서 뉴스테이트의 완성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유저분들의 피드백으로 더욱더 완성도 높은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후속작 느낌이 강한데요. 기존 배틀그라운드와 아예 다른 방향의 컨텐츠를 선보일 것인지 상호 콜라보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저희가 PC 펍지 배틀그라운드와 차별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너무 다르게 갔을 경우에 기존 팬들이 열광하는 펍지의 그 아이덴티티를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뉴스테이트는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팬들이 열광해 주셨던 PC 배틀그라운드의 장점들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만의 차별화된 요소들을 준비해 놓은 게 지금 현재 버전의 뉴스테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 정도 서비스가 지속되면은 저희가 새로운 피처들을 계속적으로 선보이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펍지 프랜차이즈 타이틀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과 기대를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펍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의 기대를 놓지 않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PC 등 플랫폼 확장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없다면 에뮬레이터 지원 계획은 있는지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바일 플랫폼의 런칭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개발팀과 이제 사업팀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한 게임 환경을 위해서 안티치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플랫폼 확장에는 큰 도전 과제이므로 안티치트와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스튜디오와 이제 서비스하는 저희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만족한 결과가 나올 때쯤 됐을 때 그때 이제 검토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같은 이유로 안티치트를 더욱 강력하게 진행해서 에뮬레이터뿐만 아니라 마우스 를 포함한 외부 디바이스 또한 차단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유저들로부터는 합격점을 받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와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11번째 질문입니다. 모바일 최고급 그래픽을 구현했다고 들었는데요. 최소 혹은 권장 사양은 어떤지 또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트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안드로이드 기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7급 기기 및 2기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기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폰 6S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픽 퀄리티를 장점을 내세우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특히 퍼포먼스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특히 슈팅 게임에서는 반드시 높은 프레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아무리 좋은 그래픽이 나오더라도 프레임이 낮으면 실제로 플레이에 불편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삼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최고 수준의 또 퍼포먼스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동급의 프레임에서도 입력 반응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빠른 반응성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런칭 이후에도
최적화는 저희 지속적인 과제이므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할 것이고 또 디바이스가 계속 세대 교체가 되기 때문에 더 높은 퀄리티와 프레임으로 원하는 플레이를 지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요. e스포츠 대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는지, 구상하고 있다면 기존 펍지 리그와 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개발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스포츠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e스포츠를 위해서 이제 다른 개발의 공수를 드리기보다 먼저 서비스 안정화를 시키는데 최선을 먼저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게임 안에서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대회용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방송으로 연결시켜서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를 한다던가 하는 이제 게임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을 개발팀에서는 먼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대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식 리그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하지만 이제 벌써부터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파트너들이 e스포츠에 대한 니즈를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성공적인 런칭 그리고 서비스 안정화 후에 작은 경쟁 이벤트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들어서 그런지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플레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네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출시까지 약간의 기다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진 분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막바지 개발 단계를 거치게 될 텐데요.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끝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응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것으로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미디어 쇼케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